폭풍의 언덕 작가 에밀리 브론테 1801년경에 은거할 땅을 찾아 도시에서 황해로 들어와 스러시크로스 저택을 빌리고 폭풍의 언덕으로 불리는 집을 방문한 로크우드라는 한 신사로부터 비롯된다. 폭풍의 언덕이란 워셔링이란 비바람을 뜻하는 방언이다. 그는 언시와 린튼 두 집안의 이대에 걸친 역사를 아는 늙은 가정부 엘렌 딘에게서 이야기를 유도해 낸다.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언쇼 씨가 리버풀에 여행 가서 히스클리프라는 아이를 데려오는 1771년 무렵부터 시작된다. 언쇼 집안의 딸 캐서린을 사이에 둔 히스클리프와 에드거 린턴 두 청년의 갈등이 일어나고 또 캐서린의 오빠 힌들리와 히스클리프가 서로 증오하게 되어 히스클리프가 가출, 캐서린과 에드거와의 결혼을 한다. 6, 7년 뒤에 히스클리프는 부자가 되어 돌아와 먼저 힌들리에게 복수하고 캐서린과 재회하여 서로 굳게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히스클리프는 에드거의 누이 동생 이사벨라와 결혼하고 그녀를 학대한다. 캐서린은 1784년경에 죽는다. 히스클리프의 캐서린에게로 향한 애모의 정은 그녀의 죽음으로도 식을 줄 모른다. 히스클리프와 이사벨라와의 사이에 난 사내아이 린튼 에드거와 캐서린 사이의 딸 캐시와 결혼, 린튼의 죽음, 그리고 미망인이 된 캐서린과 엄마 캐서린의 오빠 힌들리의 아들 헤어튼과의 사이에 사랑이 싹트는 대목에서 이야기는 끝난다. 엄마 캐서린이 있고 딸의 이름도 같은 아기 캐서린이다. 작품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엘렌의 편지 중에 히스클리프는 교묘하게도 끈질기게 나의 미움을 사려는 것이었어. 나는 때로 너무 어이가 없어 무서운 것도 잊어버릴 지경이었어. 그러나 호랑이나 독사도 내게는 그처럼 무섭지는 않을 거야. 그는 내게 캐서린 언니가 앓는다는 말을 해주고는 오빠가 병을 더하게 했다고 비난하는 것이었어. 그리고 에드거 오빠를 잡을 때까지 나를 오빠 대신 괴롭히겠다는 거야. 나는 그가 지긋지긋해. 나는 너무나도 바보 노릇을 했어. 이런 이야기는 집에 있는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엘렌이 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겠어. 제발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줘. 이사벨라. 저는 이 편지를 읽자마자 주인한테 가서 아가씨가 하이츠에 도착했는데 마님의 병환을 슬퍼하고 주인님을 무척 보고 싶어 한다는 편지가 저한테 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로서는 그분이 될수 있는 대로 빨리 용서한다는 표시를 아가씨에게 전했으면 싶었던 것입니다. 용서라니? 하고 주인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애를 용서할 것도 없어. 엘렌, 원한다면 오후에 워서링 하이츠에 가서 나는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애를 잃은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노라는 말을 해도 좋아. 그에게 행복하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더욱 그렇다고. 그러나 내가 그 애를 보러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돼. 우리는 영원히 헤어진 것이고, 만약 그에게
정말로 내게 잘해주고 싶다면 제가 결혼한 그 악한에게 이 고장을 떠나도록 말이나 하라고 해. 그럼 아가씨에게 쪽지라도 한장 써주시죠 하고 저는 애원하듯이 말했습니다. 안 쓰겠어 하고 그분은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그럴 필요 없어. 히스클리프가 우리 집에 편지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히스클리프에게 내 가족에게 편지를 하고 싶지 않아. 편지 왕래 같은 것은 절대로 안 돼. 에드거 서방님의 냉랭한 태도에 저는 몹시 맥이 빠졌습니다. 집을 떠나 하이츠로 가는 길에 저는 그분의 말씀을 아가씨에게 전할 때 어떻게 좀더 다정하게 그리고 아가씨를 위로하기 위해서 몇주 적는다는 것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어떻게 좀더 부드럽게 말할 수가 없을까 하고 머리를 짜보았습니다. 아마 아가씨는 아침부터 제가 오는가 하고 내다보고 있었던가 봐요. 정원 뚝길을 걸어 올라가다가 저는 아가씨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기에 아는 척을 했죠. 그러나 아가씨는 누가 보고 있진 않을까 두려워하는 듯이 물러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크도 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전에는 퍽 명랑하던 집이 이를 데 없이 쓸쓸하고 음산했습니다. 사실이지 제가 만약 아가씨 같은 처지였다면 적어도 난로는 쓸고 테이블은 행주로 닦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가씨는 이미 자기 주변 생활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예쁜 얼굴은 창백하고 맥이 없었습니다. 머리칼도 헝클어진 채몇 가닥은 축 늘어져 있었고 또몇 가닥은 아무렇게나 머리에 휘감겨 있었습니다. 아마 옷은 전날 저녁부터 입고 있었던 것인 듯 했습니다. 힌들리 서방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히스클리프 씨는 테이블에 앉아서 지갑 속에 든 종이 쪽지를 뒤적이고 있다가 제가 나타나자 일어서더니 안부를 묻고 의자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의젓하게 보이는 것은 그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그렇게 좋아 보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지가 지체를 뒤바꿔 놓아서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 같으면 신사로 태어나서 신사로 자란 것처럼 보였을 것이고 그의 부인은 사뭇 지저분한 여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아가씨는 저를 맞으러 단번에 달려와서 기다리던 편지를 받으려고 한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나 아가씨는 그 눈치를 알아차리고는 제가 모자를 놓으러 간 선반 있는 데까지 따라와서 가져온 것을 어서 내놓으라고 속삭이는 소리로 졸랐습니다. 히스클리프 씨는 이사벨라 아가씨의 거동을 짐작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가져온 게 있으리라 짐작하겠지만 이사벨라에게 전할 것이 있다면 이리 줘요, 넬리. 숨길 필요는 없어. 우리 사이에 비밀은 없으니까. 그런데 가져온 것이 없어요. 하고 저는 당장 사실대로 말해버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대답했지요. 우리 집 주인님께서는 현재로는 아가씨에게 편지나 방문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아가씨에게 안부를 전하고 행복을 빌며 걱정을 끼쳐드렸지만 아가씨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후로는 그분의 지방과 이 지방과의 교제는 아무 소용이 없을 테니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히스클리프 부인은 입술이 약간 떨리면서 처음에 앉아있던 창가에 자기 자리에 가 앉았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있는 벽난로 부근에 서서 캐서린 아가씨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님은 병세에 대해서는 말해도 괜찮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꼬치꼬치 캐묻는 바람에 그 병의 원인에 관계되는 사실을 대충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마님 자신이 불러일으킨 결과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스클리프 씨도 린튼 주인님과 마찬가지로 좋든 나쁘든 앞으로는 그 집안일에 간섭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 마님께서는 차츰 회복하는 중이랍니다. 하고 저는 말했어요. 결코 정같이 되시진 않겠지만 목숨은 건지셨습니다. 정말 마님을 생각하시거든 다시는 만나시는 것을 피해주세요. 아니, 이 고장을 아주 떠나시는 것이 좋겠어요. 당신이 미련을 갖지 않도록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캐서린 린튼 마님은 저 젊은 부인이 저와 다르듯이 당신의 옛 친구인 캐서린 언쇼 아가씨와는 딴 사람이 되셨어요. 모습도 많이 변했지만 성격은 더욱더 변한거려 싫더라도 그분과 같이 계실 수밖에 없는 우리 집 주인님은 지금부터는 옛날에 그분에 대한 추억과 인정과 의무감 때문에 겨우 애정을 지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건 물론 그럴 수 있는 일이지 하고 히스클리프 씨는 억지로 냉정한 체 하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주인이 인정과 의무감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은 아주 그럴 법한 일이요. 그러나 당신은 내가 캐시를 그 사람의 의무와 인정에 맡겨두리라고 생각하는 거요. 그리고 당신은 캐서린에 대한 나의 감정과 그의 감정을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당신이 돌아가기 전에 나를 캐서린에게 만나게 해준다는 약속을 받아야만 하겠소. 당신이 승낙을 하든 거절을 하든 나는 만나고 말겠소. 그러니 당신은 어쩌겠소? 히스클리프 씨 하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들어서 만나시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만나게 하지도 않겠어요. 당신과 우리 집 주인님이 다시 만나게 된다면 우리 집 마님은 아주 돌아가시고 말 거예요. 당신이 도와준다면 그것은 피할 수 있을 거요.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위험이 있다면 에드거가 캐시의 생명에 한 가지라도 더 고통을 주는 원인이 된다면 그야 내가 극단적인 일을 한다고 해도 이치에 어긋나지는 않을 거요. 에드거가 없어진다면 캐시는 크게 괴로워할지 정직하게 말해주었으면 하오. 캐서린이 괴로워하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하니 내 마음이 망설여지는 거요. 바로 거기에 우리 두 사람의 느낌에 큰 차이가 있는 거요. 그가 만약 내 처지에 있고 내가 그의 처지에 놓였더라면 그에 대한 미움이 아무리 견디기 어려울지라도 나는 그에게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을 것이오. 당신이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을 해도 줬소. 나는 캐서린이 바라는 한 그와 만나게 하지, 못 만나게 하진 않았을 거요. 그러나 캐서린만 상관 안는다면 즉시 나는 그의 심장을 찢어박여서 그의 피를 마실 것이오. 그러나 그때까지도 내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나라는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요. 그의 머리카락 하나를 건드리기보다는 내가 조금씩 말라 죽는 편이 나을 것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하고 저는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마님께서 당신을 거의 잊어버리신 지금 마님에게 당신 생각을 하시게 하여 새삼스럽게 온통 불화를 일으켜 완전히 회복하신다는 희망을 송두리째 없애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당신은 캐서린이 나를 거의 잊었다고 생각하오?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 넬리,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당신은 알지? 린튼을 한번 생각하는 동안에 나를 천 번이나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와 마찬가지로 당신은 잘 알고 있어. 내 평생 가장 비참한 시기에는 나도 캐서린에게 잊혀졌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 작년 여름 이곳으로 돌아왔을 때도 늘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거요. 그러나 이제는 캐서린 자신이 그렇다고 말하지 않는 한 다시는 그런 무서운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요. 그렇게만 된다면 린튼이고 힘들이고 내가 지금까지 꾼 꿈도 다 허사가 되고 말 거예요. 나의 장래는 단두 마디의 말이면 족할 거요. 죽음과 지옥이라는 두 마디 말이요. 캐서린을 잃어버린 뒤에 나의 삶이란 지옥일 것이요. 그러면서도 한때 나는 어리석게도 캐서린이 나의 애정보다도 에드거 린튼의 애정을 더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소. 설사 그가 그 빈약한 몸집으로 힘을 다하여 사랑한댔자 그의 80년간의 사랑은 나의 하루 동안의 사랑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캐서린은 나와 마찬가지로 속이 깊은 사람이요. 그러므로 그 애정을 에드거가 송두리째 차지한다는 것은 바닷물을 구유통에 담을 수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요. 흥, 그 녀석은 캐서린에게는 개나 말보다 조금 더 소중할 게 없어. 나처럼 사랑을 받을 건덕지라고는 없지. 사랑할 건덕지가 없는데 캐시가 어떻게 사랑을 하지? 캐서린 언니와 에드거 오빠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서로 사랑한답니다. 하고 이사벨라 아가씨가 갑자기 생기있게 외쳤습니다. 아무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권리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오빠를 얕보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지는 않겠어요. 당신 오빠는 당신을 끔찍이도 좋아하지? 하고 히스클프 씨는 경멸하듯이 말했습니다. 놀랄 만큼 민첩하게 당신을 내쫓았으니까. 오빠는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하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조금은 이야기했군. 그래, 편지를 한 거지? 결혼했단 말을 하기 위해 편지를 했죠. 그 쪽지를 보셨잖아요. 그 뒤로는 하지 않았나? 안 했어요. 아가씨는 이곳으로 오셔서 얼굴이 더 나빠지셨어요. 하고 제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사랑이 부족한 모양이군요. 어느 분의 사랑인지 짐작은 가지만 아마 말하지 않는 게 좋겠죠. 나는 이사벨라 자신의 사랑이 모자라는 걸로 짐작하는데 하고 히스클리프 씨는 말했습니다. 아주 게으른 여자가 돼버렸단 말이야. 나를 기쁘게 하려는데도 지쳐버렸으니 여자치고는 유난히 이른 셈이지. 당신은 믿지 않겠지만 결혼 다음 날 벌써 집에 가고 싶어서 울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너무 깔끔하지 않은 것이 이 집에는 도리어 어울릴지 모르지. 그러나 밖으로 나돌아다녀서 나를 창피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글쎄 말이에요. 하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가씨께서는 누가 돌보고 시중을 드는데 길들여져 계신다는 걸좀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누구나 언제라도 시중 들게 되어 있는 애동딸답게 자란 분이라는 것도 말이에요. 깨끗이 보살펴 드리도록 하녀를 두셔야 하고 살뜰히 해주셔야 해요. 에드거 서방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아가씨는 사람을 깊이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도 우아하고 편안한 집과 가족을 버리고 당신과 이러한 살풍경한 곳에 만족해서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저 여자는 잘못 생각하고 그러한 집이나 가족을 버린 거지 하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를 로맨스 주인공으로 상상하고 내가 기사처럼 헌신적으로 무엇이든 바라는 대로 해주리라고 기대한 거지. 나는 이사벨라를 이성을 가진 사람으론 볼 수가 없어. 그렇게도 악착같이 나라는 사람에 대해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고 그릇된 인상을 가지고 행동했으니 말이지. 그러나 드디어 나라는 사람을 알기 시작한 것 같아. 처음에 내 비유를 거슬리던 그 싱거운 웃음이나 찡그리는 얼굴을 이제는 볼수 없으니까 말이야. 그리고 이사벨라가 우쭐해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며 그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말해주어도 내가 진심으로 말한다고는 알아보지 못한 그 무분별도 이제는 보이지 않거든.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린 것은 영리한 이세벨레아스론 참으로 대단한 노력이었지. 나도 한때는 무슨 짓을 해도 이 사람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도 잘은 모르고 있어. 내가 실제로 자기로 하여금 나를 미워하게 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놀랍게도 오늘 아침에 알았다는 듯이 이야기하니까 말이지. 나를 정말 미워하고 있는 건가? 나는 한나절만 당신을 혼자 내버려 둔다면 다시 한숨을 쉬고 다정한 말을 걸면서 내게로 올게 아닌가? 이사벨라는 아마 당신 앞에서는 내가 아주 다정한 채 주었으면 싶을 거요. 이렇게 진실을 폭로하는 것은 이 사람의 허영심을 손상할 테니까. 그러나 그쪽에서 나에게 몸이 닳았다는 것을 누가 안 돼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 점에 대해서 이사벨라에게 거짓말을 한 적은 없으니까. 단한 번이라도 마음에도 없이 살뜰한 채 했다고 나를 비난할 수는 없을 거요. 그 집에서 너와 내가 맨 처음 해보인 것은 자기의 조그만 개를 매단 거지. 그리고 이사벨라가 그 개를 풀어주라고 말했을 때 내가 한 첫마디는 한 사람을 빼놓고는 그 집안 사람은 모조리 목을 매다는 것이 소원이라는 것이었어. 그 예외라는 한 사람이 아마 이사벨라는 자기 자신인 줄 알았을 거야. 그러니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잔인한 짓을 해도 예사로 생각했거든. 자기만 다치지 않는다면 아마 나면서부터 잔인한 것을 좋아하는 모양이지. 저런 가엾고 노예 같은 비굴한 여자가 내 사랑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으며 어이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소, 넬리? 히스클리프 씨, 하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건 미친 사람이나 하는 수작이에요. 그리고 부인께서는 필시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아오는 거죠. 그러나 당신이 나가도 좋다고 한 이상에는 틀림없이 좋아라 하고 나가실 거예요. 아가씨, 아가씨 스스로 저분과 함께 살 만큼 홀리신 것은 아니겠죠? 주위의 엘렌 하고 이세벨라 아가씨는 분한 듯이 눈을 반짝이면서 대답했습니다. 그 눈길로 보아 남편이 그녀에게 미움을 받으려는 노력은 완전히 성공한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것은 한마디도 믿어서는 안 돼. 저희는 거짓말쟁이 악마이고 괴물이지.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전에도 나가도 좋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
그래서 나가려고 한 적도 있었지. 이제 두번 다시 되풀이하지는 않겠어. 다만 엘렌, 저희의 부끄러운 수작은 한마디도 오빠나 캐서린 언니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저희는 무슨 수작을 하더라도 결국 에드거 오빠를 화나게 해 자포자기 하도록 만들고 싶은 거야. 저희는 오빠를 마음대로 하기 위한 속셈으로 나와 결혼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먼저 죽어버리겠어. 나는 오직 저희가 악마 같은 집념을 버리고 나를 죽여주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야.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단한 가지 기쁨이라곤 내가 죽거나 저희가 죽는 것을 보는 것뿐이야. 자, 그만하면 됐어. 하고 히스클리프 씨는 말했습니다. 넬리, 만약 당신이 법정에 불려간다면 저 사람이 지금 한 말을 기억하겠지? 그리고 저 얼굴을 잘 보아둬요. 이젠 제법 나와 어울리게 됐지? 이사벨라, 이제는 당신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어. 나는 당신을 법률상으로 보호할 위치에 있으니까. 아무리 그 의무가 얹혔다 하더라도 내 감독 아래 두어야만 하겠어. 2층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히스클리프 씨는 이사벨라를 붙잡아 방으로 밀어넣고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돌아왔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길 줄 알아? 어림도 없지. 벌레들이 꿈틀거리면 꿈틀거릴수록 나는 더욱더 짓밟아서 창자가 튀어나오게 하고 싶어진단 말이야. 마치 이빨이 낫느라고 아픈 거나 마찬가지지. 아프면 아플수록 더 힘을 주어 지그시 물고 싶거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당신은 알기나 해요? 하고 저는 급히 모자를 집어들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에 조금이라도 불쌍하다고 느낀 일이 있나요? 그걸 놓아요. 하고 그는 제가 떠나려 한다는 것을 알고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은 아직 가선 안 돼. 자, 이리 와요, 넬리. 나는 캐서린을 만날 결심이야. 그러기 위해 당신을 타이르든지 억지로라도 나를 도와주게 해야만 하겠어. 그것도 당장에 말이야. 해를 끼칠 생각은 없다는 것을 맹세하지. 무슨 소란을 피우거나 린튼 씨를 화나게 하거나 모욕하고 싶진 않아. 다만 캐서린 자신에게 병세가 어떠하며 왜 병을 얻었는지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할수 있는 일과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거요. 간밤에 나는 그집 뜰에서 6시간 동안이나 있었고 오늘 밤에도 그리로 다시 가려고 해. 지금부터 밤마다 나는 그곳에 갈 것이고 안으로 들어갈 기회가 있을 때까지 매일 갈 거요. 만약 에드거 린튼을 만난다면 나는 당장 그 녀석을 때려눕히고 내가 머무르는 동안 잠자코 있도록 해주겠어. 만약 하인들이 덤빈다면 이 피스톨로 위협하여 쫓아버릴 거요. 그러나 내가 하인들이나 에드거와 충돌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런데 당신 같으면 매우 쉽게 만나게 할수 있을 거란 말이오. 내가 가면 당신에게 신호를 할 테니까. 그러면 캐시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못하게 나를 들여놓을 수가 있겠지. 그리고 내가 떠날 때까지 망을 보아주면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을 것이며 미리 불상사를 막을 수도 있지 않겠소? 저는 제가 시중 들고 있는 집에서 그러한 배신 행위를 하기는 싫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그가 린튼마님의 안정을 파괴하는 것은 잔인하고 이기적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로도 아님께서는 애처로울 정도로 놀라시곤 한답니다. 하고 저는 말했어요. 아주 신경이 예민해져서 당신이 불쑥 찾아간다면 정말 충격을 견디지 못하실 거예요. 제발 고집은 부리지 마세요. 끝끝내 그렇게 하겠다면 저는 도리없이 주인님께 당신의 계획을 알려드리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분께서는 집과 집안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당한 침입을 막을 방도를 취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당신을 붙잡아둘 방도를 취하겠어. 하고 히스클리프 씨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을 내일 아침까지 여기 붙잡아두겠어. 캐서린이 나를 만날 수 없으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수작이야. 게다가 나도 갑작스럽게 만나고 싶진 않아. 당신에게 미리 말해두는데 내가 가도 좋은지 물어보는 거야. 캐서린이 내 이름을 말하는 일이 없고 누가 내 말을 하는 사람도 없다고 당신에게 말했지? 그 집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면 캐서린인들 누구에게 내 이야기를 하겠어? 캐서린은 당신네들을 모두 남편의 스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 캐서린은 당신네들 틈에서 정녕 지옥에 있는 기분일 거요. 무엇보다도 말을 안 한다는 것으로 나는 그 사람의 기분을 알겠어. 당신은 그 사람이 흔히 안절부절 못하며 걱정스러워 보인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안정의 증거란 말이오? 당신도 그 사람의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했지? 그런 지긋지긋한 고독 가운데서 도대체 어떻게 마음의 안정을 얻는단 말이오? 게다가 그 멋없고 하잘것 없는 녀석이 의무와 인정으로 간호를 하고 있다는 거지? 연민과 자비심으로 말이지. 그 어설픈 간호로서 캐서린의 기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나무를 화분에 심어놓고 무성해질 것을 바라는 거나 마찬가지지. 자, 당장 결정짓기로 하지. 당신이 여기 있고 내가 린튼과 그의 하인들을 밀어젖히고 억지로라도 캐시를 만나러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내 편이 되어 나의 부탁을 들어줄 것인지. 자, 결정을 하잔 말이오. 만약 끝끝내 고집을 부릴 판이면 1분이라도 더 우물쭈물할 필요는 없으니까. 글쎄, 로크우드 선생, 저로서도 따지다가 불평을 하다가 몇 번이나 잘라 거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그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의 편지를 마님에게 전하기로 하고, 만약 마님이 좋으시다면 저는 그에게 린튼 주인님이 다음에 집을 비울 때를 알리기로 약속했죠. 그때 그가 오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로 약속했죠. 저는 그 자리에는 있지 않기로 하고 다른 하인들도 마찬가지로 방해가 안 되도록 밖에 나가 있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런 일이었을까요? 방법으로서는 좋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히스클리프 씨의 말을 듣게 됨으로써 또 하나의 폭발을 막는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또 그것이 좋은 계기가 되어서 캐서린 아씨의 정신병에 차도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러고 보니 에드거 서방님이 저더러 말을 옮긴다고 몹시 나무라시던 일이 생각나더군요. 그래서 그때도 주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이라면 다시는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되풀이하여 다짐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데 대한 불안감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의 기분은 워서링 하이츠에 갈 때보다도 더욱 슬펐습니다. 게다가 큰 마음을 먹고 그 편지를 린튼 부인의 손에 쥐어주기까지는 꽤나 망설였습니다. 아, 카네드 선생님이 오셨군요. 제가 내려가서 선생님이 많이 나으셨다고 말씀드리죠. 제 이야기는 이 고작말로 노절한 얘기밖에 안 되니까 또 언제 틈을 봐서 심심풀이로 계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고 음산한 이야기군 하고 나는 그 기특한 여인이 의사를 맞이하러 내려갔을 때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재미있게 들어도 이야기로는 좀 부적당하고도 생각했다. 제가 워서링 하이츠에 다녀온 그날 저녁하고 그녀는 이야기를 또 시작했다. 히스클리프 씨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저택 근처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밖으로 나가는 것을 피했습니다. 아직도 그 편지가 내 호주머니에 들어 있었고 그 이상 협박을 받거나 고통을 겪기는 싫었기 때문이죠. 캐서린 아씨께서는 그 편지를 받으시면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서방님께서 어디에 가시기라도 하기까지는 그것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편지는 사흘이 지나도록 전해지지 않았어요. 나흘째는 일요일이어서 집안 사람들이 교회에 가고 난 뒤에 저는 그것을 마님이 계시는 방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남자 하인 한 사람이 저와 함께 남아서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는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동안에는 대개 문을 잠그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날은 하도 날씨가 따뜻하고 좋아서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올 사람이 누군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인에게 마님께서 귤을 먹고 싶어 하니까 급히 마을로 가서 돈은 내일 준다고 하고 몇 개 사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인이 떠나자 저는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린튼 부인은 헐렁한 흰 옷을 입고 가벼운 숄을 어깨에 걸치고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열어놓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님의 칙칙하고 긴 머리는 병이 나셨을 적에 조금 잘랐었는데 이제는 빗질만 한 채 자연스럽게 간잔놀이며 목덜미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히스클리프 씨에게 말했던 것처럼 마님의 모습은 변해 있었지만 이렇게 조용히 계실 적에는 그 변화 속에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아름다움이 깃들여 있었어요. 그 빛나던 두 눈은 이제 꿈꾸듯 수심에 차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이제는 주위의 것들을 눈여겨보지도 않는 것 같았고 항상 저편을 그것도 먼 곳을 말하자면 이 세상 밖을 응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창백한 얼굴 살이 좀 올라 야윤 자취는 가셨지만 정신 상태에서 오는 특이한 표정은 애처롭게도 그렇게 된 원인을 엿보이고 있어 보는 사람의 마음을 더욱 끄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게는 언제나 그랬고 마님을 보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그랬겠지만 눈에 띄는 회복 증세는 사라지고 이제는 영 나을 가망이 없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었어요. 책이 한 권 마님 앞에 창턱에 펴진 채 놓여 있었는데 살랑거리는 바람결에 책장이 이따금 팔락이고 있었습니다.
그 책은 린튼 주인님이 그 자리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마님께서는 책을 읽는다든가 무슨 일을 하여 기분을 돌리려고 하신 적이 없어 주인님께서는 무엇이든 마님이 전에 낙으로 삼았던 일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려고 몇 시간씩 애쓰시곤 했습니다. 마님도 주인님의 의도를 알고 계셔서 기분이 좋을 적에는 그런 대로 조용하게 계셨지만 이따금 지친 듯 새어나오는 한숨을 참다가 마지막에는 그지없이 슬픈 미소나 키스로서 그 모든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또 기분이 언짢을 때는 뾰루퉁하게 외면한 채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심지어는 화를 내며 남편을 때밀어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주인님도 마님을 가만히 두려고 애를 쓰는 것이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주인님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머튼 예부의 땅에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넘실거리며 부드럽게 흐르는 골짜기에 시냇물 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달래듯 귓전에 들려왔습니다. 집 둘레의 나무가 입이 무성해지기만 하면 시냇물 소리 같은 것은 들려오지 않지만 그것은 아직은 들을 수 없는 여름철 나뭇잎의 속삭임을 대신하는 듯한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어서링 하이츠에서는 눈이 한창 녹거나 비가 줄고 논 뒤에 조용한 날에는 언제나 그 시냇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캐서린 아씨는 조용히 앉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워서링 하이츠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씨가 조금이라도 생각하거나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멍하게 먼 데를 바라보고 있을 뿐 눈으로나 귀로 이 세상의 것을 보고 듣고 있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편지가 왔어요, 마님. 하고 저는 무릎 위에 놓인 한 손에 편지를 살짝 쥐어드리면서 말했습니다. 해답을 해야 하니까 곧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겁봉을 뜯을까요? 그래, 하고 마님은 눈길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뜯었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쪽지였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하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마님이 손을 움츠리는 바람에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그것을 마님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내려다볼 생각이 들 때까지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그런 기색이 없어 마침내 저는 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읽을까요, 마님? 그건 히스클리프 씨한테서 온 거예요. 그러자 깜짝 놀라 추억을 더듬는 듯 괴로운 빛이 보이더니 생각을 가다듬으려고 애쓰는 듯 했습니다. 마님은 그 편지를 집어들고 자세히 읽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히스클리프 씨의 이름이 적힌 것을 보았을 때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편지의 뜻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답을 듣고 싶다고 말했을 때, 마님은 다만 그 이름을 가리키고 있는 서글프고 의아해하는 눈초리로 열심히 저를 응시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그 사람이 마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하고 저는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짐작하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쯤 뜰에서 제가 무슨 해답을 가지고 오는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창밖을 보았는데 아래에 있는 양지바른 풀밭에 누워있던 커다란 개가 막 짖으려다가 이내 귀를 떨구고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으므로 그가 왔다는 것을 금방 알수 있었습니다.
린튼 부인은 앞으로 몸을 구부리고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금 뒤에 현관에 걸어오는 발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히스클리프 씨는 들어오고 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틀림없이 제가 약속을 피하려는 줄만 알고 자기 자신의 용기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결심했던 모양입니다. 긴장된 얼굴로 캐서린 아씨는 자기 방 입구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히스클리프 씨는 어느 방인지 곧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마님은 제게 그를 안내하라는 신용을 하셨지만 제가 미처 방문 있는 데까지 가기도 전에 그는 마님 곁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마님을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5분쯤 입을 열지도 않았고 껴안은 팔을 풀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아마 평생 한 것보다 더 많은 키스를 퍼부을 것입니다. 그러나 키스를 먼저 한 쪽은 마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히스클리프 씨가 하도 마음이 아파서 차마 마님의 얼굴을 내려다보지 못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가 마님을 보는 순간 저와 마찬가지로 마님은 끝내 회복할 가망이 없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아, 캐서린. 아, 나의 생명이여.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참을 수가 있단 말이오? 라는 것이 그가 말한 첫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조는 자기의 절망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어떻게나 열심히 마님을 바라보는지 바로 그 열렬한 눈길 때문에 그의 눈에 눈물이 갤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 눈은 괴로움으로 이글거릴 뿐 눈물을 흘리진 않았어요. 뭐라고요? 하고 캐서린 아씨는 뒤로 몸을 기대며 갑자기 이마를 찌푸리면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의 기분은 항상 변하는 변덕스러운 바람개비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신과 에드거가 내 가슴을 찢어놓았어. 히스클리프. 그러면서도 당신들은 하나같이 불쌍한 것은 자기들인 것처럼 나한테 와서 탄식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네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지는 않겠어. 않고 말고. 당신네들은 나를 죽여놓고 마치 그 덕에 잘 사는 것 같군요. 당신네들은 구세기도 해요. 내가 죽은 뒤 몇 해나 더 살려고들 하는 거예요? 히스클리프 씨가 마님을 껴안으려고 한쪽 무릎을 꿇고 있던 다리로 일어서려고 했을 때 마님은 그의 머리를 붙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둘 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붙잡고 있을 수만 있다면 하고 마님은 분한 듯 말을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괴롭든 나는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괴로움 같은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당신이라고 괴롭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나도 괴로워하고 있는데. 당신은 나를 잃어버리겠죠? 당신은 내가 땅에 묻히면 행복하겠죠? 20년 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하겠죠? 저것이 캐서린 원쇼의 무덤이야. 오래전에 나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를 잃고는 슬퍼했지. 그러나 그것은 지난 일이야. 그 뒤 나는 그 밖에도 여러 사람을 사랑했고 내 아이들이 그녀보다도 더 소중하지. 죽을 때도 내가 그녀에게로 간다는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아이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슬플 거야. 그렇게 말하겠죠, 히스클리프? 나도 당신처럼 미칠 것 같으니 나를 괴롭히지 말아줘. 하고 히스클리프 씨는 잡힌 머리를 뿌리치고 이를 갈면서 외쳤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옆에서 냉정하게 보는 사람에게
이상하고도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캐서린 아씨가 육신과 함께 그 성격을 버리지 않는 한 설사 천국에 가더라도 귀한 간 것으로밖에는 생각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마님의 창백한 뺨과 핏기 잃은 입술과 반짝이는 눈에는 맹렬한 복수심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머쥔 손가락 사이에는 히스클리프 씨의 머리카락을 한 줌 뽑아들고 있었습니다. 한편 히스클리프 씨는 한쪽 손으로 몸을 일으키려고 하면서도 또 한쪽 손으로는 마님의 팔을 잡고 있었는데 그런 병자를 다루는 데 필요한 고운 마음씨 같은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가 마님의 팔을 놓았을 때 그 핏기 없는 피부에 네 개의 손가락 자국이 또렷이 파랗게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죽어가면서도 내게 그런 투로 말하다니 악마에게라도 흘린 거요? 하고 히스클리프 씨는 사납게 말을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한 말이 내 기억에 타들어가서 당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영원히 내 가슴을 파고 들어가라 생각하는 거요? 내가 당신을 죽여놓았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당신도 알고 있어. 그리고 캐서린, 내가 내 생명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잊을 수 없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지 않소? 당신이 무덤에서 편안히 잠들고 있을 때 나는 살아남아서 지옥 같은 고통 속에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오. 아무리 지독하게 자기만을 생각하는 당신이지만 이런데도 만족할 수 없단 말이오. 나는 편안히 잠들지 못할 거예요. 하고 캐서린 아씨는 냉렬하고 고르지 못한 심장의 고동으로 자기의 육신의 쇠약함을 깨닫고는 신음하듯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맥박은 지나친 흥분으로 눈으로도 볼 수 있고 귀로도 들을 수 있을 만큼 뛰고 있었습니다. 나보다 더 당신을 괴롭히고 싶지는 않아요. 히스클리프, 나는 오직 우리가 언제까지라도 헤어지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나중에 당신을 슬프게 하는 일이 있거든 나도 땅속에서 마찬가지로 슬퍼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를 위한다면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리 와서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아주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나를 해친 적은 없었어요. 그래요. 당신이 화를 낸다면 나한테 심한 말을 들은 것보다도 그것이 훨씬 더 불쾌한 추억이 될 거예요. 다시 이리 오세요. 제발. 히스클리프 씨는 마님이 앉은 의자 뒤로 가서 허리를 굽혔지만 마님에게 그의 얼굴이 보일 만큼 굽히진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복받치는 감정으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마님은 몸을 돌려 그를 보려 했지만 그는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는 듯 갑자기 돌아서더니 벽난로 쪽으로 걸어가서 우리에게 등을 돌린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린튼 부인은 의아한 눈초리로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거동 하나하나가 그녀의 가슴 속에 새로운 감정을 일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말없이 바라본 다음 마님은 실망하여 화가 난다는 투로 저에게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렇다니까 넬리, 잠시 동안이라도 나에게 친절을 보이려고 하지 않는 거야. 내가 받은 사랑이란 저런 것이야. 하지만 괜찮아. 저런 것이 나의 히스클리프는 아니니까. 나는 그래도 나의 히스클리프를 사랑할 거고 저승에까지도 데리고 갈 거야. 그는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하고 마님은 생각에 잠긴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싫은 것은 결국 부서진 감옥 같은 이 육신이란 말이야. 나는 이런 육신 속에 갇혀있는 데 지쳤어. 나는 한시 바삐
영광스러운 세계로 가서 거기에 있고 싶어. 눈물을 통해 희미하게 그것을 보고 아픈 가슴의 벽을 사이에 두고 그것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과 함께 있고 그 속에 있고 싶은 거야. 넬리. 넬리는 나보다도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건강하고 기운이 좋으니까 당신은 내가 불쌍해 보일 거야. 그러나 머지않아 처지가 바뀌게 될 거야. 내가 넬리를 불쌍하다고 생각하게 될 거야. 나는 당신네들보다는 피할 바 없이 높은 곳에 가 있을 거야. 히스클리프가 내 옆에 오지 않으려고 하니 이상도 하지? 하고 마님은 혼잣말을 계속했습니다. 내 옆에 오고 싶어 할줄 알았는데, 히스클리프, 당신은 지금 그렇게 시무룩해서는 안 돼요. 나 있는 대로 와요, 히스클리프. 그러나 너무나 열중한 나머지 마님은 일어서서 의자 팔걸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렇게까지 간절한 하소연에 못 이겨 그는 마님을 돌아다 보았지만 완전히 자포자기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떴고 마침내 그 눈은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마님을 매섭게 쏴보았고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두 사람은 떨어진 채로 서 있다가 어떻게 서로 껴안게 되었는지 저도 알수 없었습니다. 캐서린 아씨가 몸을 내던지는 순간 그는 얼른 받아 안은 채 얼마나 꼭 껴안았던지 도저히 마님이 그 팔에서 풀려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마님은 곧 실신할 것 같았습니다. 히스클리프 씨는 제일 가까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마님이 까무러치지는 않았으나 하고 급히 달려가자 이를 가며 미친 개처럼 입에 거품을 물고 얼씬도 못하게 마님을 끌어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람 옆에 있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에게 말을 해보았자 알아들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러서서 어리둥절한 나머지 잠자코 있었어요. 곧 캐서린 아씨가 움직이는 바람에 저는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마님은 손을 올려 그의 목덜미를 끌어안고 그 뺨에 자기 뺨을 비벼댔습니다. 그도 미친 듯이 마님을 애무하면서 정신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당신이 얼마나 잔인했고 이선적이었나 하는 것을 알겠구려. 왜 당신은 나를 경멸했어? 왜 당신은 자기 마음을 배반했어? 캐서린, 나에겐 이루할 말이라고는 한마디도 없어. 사업자득이니까. 당신은 자기 마음을 죽인 거요. 그래, 내게 입 맞추고 울려면 울어도 줬어. 그리고 나의 입 맞춤과 눈물을 빼앗으려면 빼앗아도 줬어. 그러면 당신은 더욱 망가질 것이고 스스로를 망치고 말 거란 말이오. 당신은 나를 사랑했어. 그러면서도 무슨 권리로 나를 버리고 간 거요? 무슨 권리로 대답해보오. 린튼에 대한 어리석은 생각 때문이었어? 불행도, 타락도, 죽음도, 그리고 신이나 악마가 할수 있는 어떠한 것도 우리 사이를 떼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 나를 버린 거요? 내가 당신의 마음을 찢어놓은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찢어놓은 거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내 가슴도 찢어놓은 거요. 내가 건강한 만큼 나는 불리한 거요. 내가 살고 싶어 하는 줄 아오? 당신이 죽는다면 내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요? 아, 당신 같으면 당신의 영혼과 나의 애인을 무덤 속에 묶어도 살수 있겠소?
나를 가만히 내버려둬요. 가만히 좀 하고 해설인 아가씨는 흐느껴 우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나는 그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것으로 족하죠. 당신도 나를 버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을 희망하지는 않겠어요. 나는 당신을 용서할 테니 당신도 나를 용서해줘요. 용서하는 것도 그두 눈을 보는 것도 그리고 그 여인 손을 만지는 것도 괴로운 일이요. 하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다시 내게 입을 맞춰요. 그러나 그 눈은 보게 하지 말아주오. 당신이 내게 한 짓은 용서하겠소. 나는 나를 죽인 자를 사랑하는 거요. 바로 당신을 죽인 자를. 내가 어떻게 그런 자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이오? 그들은 말을 마쳤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맞대고 서로의 눈물로 얼굴을 적시면서 적어도 둘다 울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히스클리프 씨조차도 그렇게 벅찬 때는 울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는 동안 나는 매우 걱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오후의 시간은 빨리 지나가고 제가 심부름을 보낸 사람들도 돌아왔고 골짜기 위로 기울어진 선녘 햇빛으로 기머튼 예배당 현관 밖으로 사람들이 밀려나오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끝났어요 하고 저는 알렸습니다. 반 시간만 있으면 주인님이 돌아오실 거예요. 히스클리프 씨는 신음하듯 저주하면서 캐서린 아씨를 더욱 힘주어 껴안았고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에 하인들 한 패가 부엌 채 쪽으로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린튼 주인님도 조금 뒤에 따라왔습니다. 주인님은 대문을 손수 열고는 아마 여름처럼 부드러운 바람이 부는 아름다운 오후를 즐기는 듯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주인님이 돌아오셨어요. 제발 빨리 내려가 주세요. 앞 층계로 내려가시면 아무도 만나시지 않을 거예요. 빨리 가주세요. 그리고 주인님이 다 들어오실 때까지 숲에 숨어 계세요. 캐서린, 나는 가야 하오. 하고 히스클리프 씨는 자기를 껴안고 있는 상대의 팔을 풀려고 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이 눈을 감기 전에 다시 만나겠소. 당신의 창문에서 5야드도 떨어져 있진 않을 거요. 가서는 안 돼요. 하고 마님은 힘껏 그를 붙들면서 대답했습니다. 난안 보낼 테니까 한 시간만 하고 그는 진정으로 애원했습니다. 1분이라도 안 보내겠어요 하고 마님은 대답했습니다. 정말 가야 돼요. 린튼이 곧 올라올 거요 하고 불안한 침입자가 말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마님의 손을 풀려고 하면 마님은 헐떡이면서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마님의 얼굴에는 미친 듯한 결의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안 돼요 하고 마님은 소리쳤습니다. 가지 말아요. 가지 말아요.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에드거도 우리를 어쩌지는 않을 거예요. 히스클리프, 나는 죽어요. 나는 죽는단 말이에요. 빌어먹을 녀석 같으니 저기 오는군 하고 히스클리프 씨는 외치고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캐서린. 가만히, 캐서린. 나는 가지 않겠어. 그 녀석이 내게 총을 쏜대도 나는 이대로 입으로 축복을 노래하면서 죽겠어. 그리고 그들은 다시 꼭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인님이 층계로 올라오는 소리를 듣자 이마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겁이 났습니다. 당신은 마님의 헛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고 저는 격해서 말했습니다. 마님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마님이 정신을 잃고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당신이 마님을 망쳐놓을 작정이에요? 일어서요. 당장 뿌리칠 수 있지 않아요? 당신이 한집 가운데서 이처럼 몹쓸 짓은 없어요. 우리들은 주인님이고 마님 하인이고 할 것 없이 이것으로 마지막이에요. 저는 손을 비틀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고함 소리를 듣고 주인님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런 흥분 속에서도 캐서린 아씨의 팔이 축 늘어지고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로 살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님은 까무러쳤거나 돌아가신 거야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잘된 거지. 주위 사람들 모두에게 짐이 되고 불행을 주면서 살아있기보다는 돌아가시는 게 훨씬 낫지. 에드거 서방님은 그 불청객에게 놀라움과 분노로 하얗게 질려 덤벼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려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히스클리프 씨가 죽은 듯이 보이는 캐서린 아씨를 그에게 안겨주었기 때문에 에드거 서방님은 당장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호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악마가 아니라면 부인을 먼저 살리고 나서 내게 할 말이 있으면 하오. 그리고 히스콜리프 씨는 응접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주인님은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겨우 여러 가지 손을 쓰고 나서야 우리는 마님의 의식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나 마님은 온통 갈피를 못 잡고 한숨을 쉬며 신음할 뿐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에드거 서방님은 마님 때문에 걱정이 되어 그 원수 같은 친구가 있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회를 보아 재빨리 그에게로 가서 캐서린 아씨는 좀 나아졌고 오늘 밤 결과는 내일 아침에 알려주겠다고 다짐하면서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하진 않겠어 하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뜰에 있겠어. 그러니 넬리 내일의 약속 잊지 마오. 나는 저기 낙엽송 밑에 있을 테니까 정말이야. 그러지 않으면 닌튼이 있든 없든 난 다시 찾아올 거야. 그는 반쯤 열린 창문으로 침실만을 재빨리 흙끝 보고는 제가 말한 것이 진실인지를 확인하고는 이 집으로부터 존재를 감췄습니다. 그날 밤 12시경에 태어난 분이 바로 선생님이 워서링 하이츠에서 본 그 아기 캐서린입니다. 치석동이인 아주 허약한 아기였죠. 그리고 2시간 뒤에 마님은 히스플리프 씨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거나 에드거 서방님을 알아볼 만한 의식도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님을 잃은 에드거 서방님의 낙심하시는 모습은 어찌나 비통한지 이루 다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 뒤의 결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더욱 큰 불행은 집안을 이을 아들 하나 없이 혼자 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약해 빠진 엄마 없는 갓난아기를 바라보면서 더욱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가신 닌튼 영감님이 재산은 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당신의 딸에게 물려주기로 한 것을 마음속으로 원망했습니다. 가엽게도 그건 반갑지 않은 아기였습니다. 아기가 태어나 처음 얼마 동안은 설령 울다가 지쳐 죽는데도 누가 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뒤에는 그런 무관심한 생각은 없어졌으나 처음에는 죽을 때도 그렇게 되기 쉽겠지만 친절하게 돌보는 사람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깥은 맑고 화창했습니다. 방 안은 고요하고 도창 틈으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침대와 그 위에 누워있는 사람을 온화하게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에드거 서방님은 베개를 베고 눈을 감고 누워있었습니다. 그분의 젊고 수려한 모습은 옆에 누워있는 마님의 모습처럼 거의 죽은 사람의 형상으로 였으며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인님의 모습에는 고뇌에 지친 뒤에 고요가 서려워 있었고 마님의 모습에는 다시 없는 아늑함이 깃들여 있었습니다. 마님의 이마에는 주름 하나 없고 눈은 감겨져 있었으며 입술에는 미소조차 어려 있었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마님의 그 모습보다 더 아름답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마님이 누워있는 그 무한한 고요 속에 젖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저의 개벽인지 모르지만 미친 듯이 또한 절망에 빠져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만 않으면 저는 시체가 있는 방을 지키고 있는 동안은 되게 행복을 느낀답니다. 거기서는 생명은 무한히 지속되고 사랑은 한없는 동정에 쌓여 있으며 기쁨이 넘쳐흐르는 것이니까요. 저는 그때 닌튼 주인님이 캐서린 아씨의 그러한 복된 해방을 몹시 서러워하는 것을 보고 그분의 사랑에도 얼마나 많은 이기심이 깃들어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아가씨가 살다간 그런 변덕스럽고 참을성 없는 일생을 마친 뒤에도 결국 평화로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는 틀림없이 누구나 의심할 거예요. 냉정하게 돌이켜볼 때는 그런 의심도 나겠지만 그때 시체 앞에서는 스스로의 안식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고 그것은 이제까지 그 안에 깃들여 있던 아가씨의 영혼도 그와 같은 고요함을 얻을 수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주인님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해가 떠오르자 곧 방을 나와 맑고 신선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하인들은 내가 밤새 자지 않았기 때문에 졸려서 바람을 쐬러 나갔겠거니 하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저의 본래 의도는 히스클리프 씨를 만나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밤새 낙엽성 아래에 있었다면 어쩌면 심부름꾼이 키머튼에 가느라고 타고 간 말바굽 소리는 들었을지 몰라도 저택 안에서 일어난 소동은 전혀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 그가 좀 더 가까이 올 수 있었더라면 아마 이리저리 비치며 움직이는 불빛이며 바깥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을 보고 집안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적어도 몇 야드쯤은 숲 안쪽으로 더 들어간 곳이기는 했습니다만 모자를 벗은 채 고목이 된 물풀의 나무에 기대고 있었는데 싹이 튼 가지에 맺혔다가 그가 서 있는 둘레에 떨어진 이슬로 머리가 흠씩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엔 오랫동안 서 있었나 봅니다. 제가 가까이 가자 새들은 날아가 버리고 그는 눈을 쳐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캐서린 죽었지?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난 넬리한테서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기다린 건 아니오. 손수건이랑 걷어치워. 내 앞에서 찔끔거리지 말란 말이야. 모두 죽일 것들이야. 캐서린은 너희들에게 울어주기를 바라지는 않으니까. 저는 아씨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더러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또는 남에 대해서도 동정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여기는 수가 있습니다. 네, 돌아가셨어요. 하고 저는 흐느낌을 누르고 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천국으로 갔을 거예요. 우리도 모두 악을 버리고 선을 쫓는다면 그곳에서 아씨를 만날 수 있겠죠? 그럼 캐서린이 신의 섭리에 따랐단 말인가?
하고 히스클리프 씨는 일부러 비웃는 듯이 물었습니다. 성녀처럼 죽었단 말인가? 자, 죽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해줘.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죽었지?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는 완강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별 수 없이 나무에 기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괴로움과의 싸움 끝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손끝까지 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엾은 사내 같으니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씨는 어린 양처럼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하고 저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치 잠자던 어린아이가 눈을 떴다가 다시 잠이 들듯 숨을 들이쉬고는 몸을 폈습니다. 그리고는 5분쯤 있다가 가슴이 한번 힘없이 뛰더니 그만 멎어버리더군요. 그러면서 그는 나무 둥지에 머리를 부딪히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쳐들고 사람이 아니라 칼이나 창에 찔러 죽이기는 야수처럼 고함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은 제 동정심을 자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저에게는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를 그대로 둔 채 돌아설 생각은 나지 않았습니다. 닌튼 부인의 장례식은 돌아가신 그주 금요일에 치르기로 정해졌습니다. 저는 그와 연락은 하지 않았지만 들어올 수만 있다면 들어올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고도 짤막하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용했습니다. 물론 원쇼 씨는 누이의 유해를 묘지까지 전송해 주도록 부탁을 받았는데 거절한다는 말도 없이 끝내 오지 않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문생객이라고는 주인님과 소작인 하인들밖엔 없었습니다. 이사벨라 아가씨는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캐서린 아씨의 묘지는 마을 사람들도 놀랐지만 예배당 안에 조각된 린튼가의 표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깥에 있는 그녀의 친척들의 무덤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두 사람 모두 같은 자리에 묻혀 있습니다. 그 두 분의 무덤에는 각각 위에는 간단한 비석이 서 있고 밑에는 무덤을 표시하기 위해 평범한 잿빛 받침들이 놓여 있을 뿐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편안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